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만나게 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올해가 2018년입니다 우리 한미동맹이 결성된 지 벌써 6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는 근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동맹국답게 행동하고 있을까? 이 문재인 정부는 우리 동맹국인 미국을 해롭게 하고 적산국이나 적국인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동맹국으로서 할 짓입니까?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동맹국 국민답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집회에 나오시는 건 좋지만 성적인만 흔든다고 해서 동맹국 국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맹국 국민답게 행동해야 동맹국 국민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앞에서, 이 대사관 앞에서 하고 있는 짓거리를 우리는 방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부는 방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공룡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문재인 이 정부가 가장 싫어하고 아킬레스건이며 그런 행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중국몽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몽은 우리 동맹국이 미국을 해롭게 하는 행위이며 미국을 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힘내라, 잘한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는 이 반중 친미 애국 집회를 하면 됩니다.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그렇게 한다면 문재인 이 정부는 매우 당혹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맹국인 미 정부가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응원할 것입니다. 벌써! 우리 동맹국의 적은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벌써! 우리 동맹국 미국의 적은 중국입니다. 벌써! 그러므로 중국은 대한민국의 적성국입니다. 벌써! 또한 18년 전 중공군의 지원을 받아 북한군은 탱크를 앞세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침략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적국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벌써! 그리고 우리 남한 주도의 통일이 다 되어가는 그때 중공군은 인해전술을 앞세워서 우리 통일을 저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한을 지금 도와주면서 우리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 중국, 이 시진핑 짓밟아야 됩니다.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적은 중국입니다. 우리 적은 미국이 아닙니다. 벌써! 지금이라도 중국을 적성국으로 분류하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린 지금이라도 미국과 같이 경제전쟁에 참여하여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봉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경제전쟁에서 승리하여 우리의 전리품으로 잃어버린 영토 만주를 수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마치면서 마치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No communism! No communism! No China! No China! No Xi Jinping! No Xi Jinping! No North Korea! No North Korea! No Kim Jong-un! No Kim Jong-un! Thank you, America! Thank you, America! 감사합니다.